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 네. 더위가 가고 나니까 이제 입맛이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다이어트 비상이 걸렸어요. 넌 이게요. 더우면 더운 대로 입맛이 올라와요. 맞아요. 더위가 가시면 더위가 가신 대로 입맛이 올라와요. 아니, 근데 왜냐면 더울 때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노출이 있으니까 좀 자기도 모르게 자질하는데 이제 슬슬 옷이 두꺼워지고 마치기 시작하면은 더 땡기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더우면은 또 몸보신 해야 된다고 엄청 먹고. 맞아. 사시사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미국의 다이어트 방법 중에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소고기는 네. 원래 이제 안심 다이어트 있잖아요.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저 유명하잖아요. 네. 고기만 먹는 거. 고기만 먹는 거. 단백질만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면 저 자린고비처럼 걸어놓는 거.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숟갈 뜨고 언제든지 만약 목표 점수가 되면 먹을 수 있다. 굴비처럼요? 네.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겠지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바로 소고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인 촌충이 담긴 알약을 먹어서 살을 빼는 건데요.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왜냐면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주유소 가면 주유소 내가 좋아하는 기생충 있다고? 몸에 기생충 많은 거라고. 근데 기생충 많은 사람들이 살이 안 찐대요. 유해 그 균이 많으면요. 오히려 살이 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깨끗한 균이 많으면 살이 덜 찐다고 해요. 아 진짜? 네, 그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이게 193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다이어트로요. 기생충이 몸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흡수해서 체중을 감소할 수 있다고. 진짜? 아까, 네, 똑같은 믿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신이야. 나는 왜냐면 난 기생충이 그걸 내가 먹는 거를 먹어가지고 살이 빠진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먹어봤자 쌀 한 톨 정도로밖에 못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막 빈혈, 구토 그리고 항문이 가려워서 많이 고통스럽대요. 다음 거는 뭔가요? 다음 네 뭐 네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먹고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면 아까 그 기생충을 이걸로 죽이나? 아니 이거는 목숨 걸고 다이어트하는 거 아니야? 진짜 목숨 걸고 다이어트는 이 말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정말 다이어트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게 그때 비슷한 시기 1930년대 미국에서 살충제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 때문에 1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 해요. 참, 그리고 실명을 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저거보다 더 황당한 게 또 있어요? 저거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 세 번째는 네. 더 셀 거 아니에요? 솜이 뭐 있을까? 솜을... 아, 솜을 먹었다! 포만감을 위해서! 솜사탕, 솜사탕! 아! 정답! 정답! 맞죠? 나 본 거 같아! 최근 2013년도에 유행했던 방법인데요. 이게 슈퍼 모델들 사이에서 시작돼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따라했던 솜 다이어트입니다. 솜 다이어트? 아무래도 셀럽들이 하는 게 금방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아 이걸요, 솜을요 주스 등이나 뭐 음료 같은 거에 푹 적셔서요 씹다가 이거 뱉지 않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맞네 내 말이. 네, 그래서 위장에 들어가면 솜이 부풀으니까 포만감을 주잖아요. 그 솜은 어디서 나와요? 좀 약간 위에 붙을 수도 있고 이 위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녹는 솜인가? 기상천외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제가 알아냈는데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방법을 어디서 본다고 하셔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식증처럼. 그러니까 이게 병이 오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려고 해야지 이게 나쁜 쪽으로 무조건 가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다이어트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맞아요. 네. 다이어트를 근데 하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이템을 수사해봤습니다. 근데 뭐 진짜 우리가 다이어트는 할 때 너무 힘든데 찌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이건 뭐 너무 정말 마술가 같지. 너무 억울해.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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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해.
특히 추석 이럴 때. 아, 명절 너무 싫어요. 추석 때 한번 걸리면 답도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 몇 끼니마다 먹는 칼로리가 1000칼로리 이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명절 때 먹는 칼로리가. 맞아, 끼니 때마다 1000칼로리야. 그럼 네. 명절 핑계 대면서 먹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뭐 먹기 먹지만은 저희가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굶지 않고 건강을 챙기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산균 다이어트템입니다. 아, 유산균. 아, 저번 주에도 유산균 마스크팩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체중 이제 조절용 기능 식품인데 다이어트를 하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먹는 게 없으니까 이제 변비에 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 특히 여성분들. 근데 이거는 몸에 좋은 유산균을 이제 포함을 해놔가지고 섭취를 해가지고 건강한 다이어트. 알죠? 어, 배출도 잘 되고. 보내야 돼. 이게 그쵸? 내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안 좋은 게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좀 식단을 조절하면 먹는 게 없으니까 좀 잘 안 나오잖아요, 배출이. 아, 이걸 맞아요. 먹으면 유산균이 이제 장까지 쫙. 아니, 그래서 이거 도달해서. 먹는 집은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낮과 밤이 딱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데이용, 나이트용이 있죠. 네, 봐요. 근데 데이템은요. 열어봐.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 젤리예요? 네. 너무 몰라요. 한번 드셔보세요. 젤리야? 네, 젤리예요. 이거 유산균이야? 어머. 야, 근데 이것도 한 50%는 아니야. 이거 봐. 약간 자두 맛 나는 것 같은데? 맛이 막 되게 세지 않고 아주 그냥 담백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이제 허기가 져 있고 이제 공복 상태잖아요. 그때 이거를 이제 젤리를 먹으면 좀 씹는 맛도 있고 아침에 식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그 맛있는 오렌지 맛의 젤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전통 과일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네,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식욕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저 성분 약이 맞아요. 알약으로만 좀 바꿔줘요. 맞아요. 예.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요.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2010년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좀 빵순이 뭐 이렇게 탄수화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감사한 친구죠. 먹어도 유지되면 최고죠. 이게 옥수수 전분에서 이제 얻은 수용성 식이섬유, 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성분도 이제 함께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대장을 열리를 하게 해주는 약간 다이어트, 변비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저녁에 먹는 게 있죠? 아, 저녁에 네. 먹는 거는 젤리가 아니네요. 네. 알약이네. 알약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세알이 들어있는데 저녁 식사 전,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에 두 번을 드시면 됩니다. 아. 이게 다이어트 이템의 키포인트, 유산균이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아, 이게 유산균이야? 여기. 아, 먹어야 되겠다, 유산균. 네. 이렇게 하루 두 포 섭취량에 유산균 5천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아, 그러면 잠깐만, 요구르트 50병. 3개. 나만 배워. 네, 요게 50병 분량이에요. 건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 증강에 가장 좋아요. 요구르트 한 병에서 한 세 병만 먹어도 볼일을 되게 잘 보거든요. 네, 아주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하죠. 요구르트 50병이면 파티인데, 이거 배변 파티인데, 이러면. 좋은 균을 더 활발히 증식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세심함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주로 우리가 자는 수면 시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유산균을 저녁에 섭취해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면 빠이! 빠이! 안녕하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이게 유산균이 유통하는 중에 죽고 또 먹고 장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죽고 이런다고 들었거든요. 장까지 안 간대요. 맞아요. 보통 생균으로 된 유산균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유산균은요. 또 죽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 주에. 죽은 유산균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광고했잖아요. 뭐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라고. 네. 근데 죽은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일본에서 특허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유산균 사균체인데요. 그래, 사균체. 유산균을 일부러 죽여서 오히려 생균이
정장 효과와 면역력을 높여주고 효과가 있고요. 열이나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유산균이 온도나 산성에 민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여기에는요,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서요, 스트레스와 피로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다들 아시는 건강 도우미 녹차 추출물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카데킨! 체지방 축적 억제를 돕는 바로 카데킨! 네.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그리고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어서 정말 뭐 착한 다이어트. 네, 건강하고 착한. 아침에는 젤리, 저녁에는 알약,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챙겨 먹으면 다이어트는 물론 변비, 뭐 면역력 개선, 이 건강까지 함께 해주니까 체중 감량에도 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이거 진짜 좋다.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면서 이템 한 줄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딘디. 자, 유산균 5천억 마리 아주 그냥 죽여줘요. 우와. 너였구나. 보고 싶었어. 이 소리는 유산균 5천 마리를 먹고 아침에 변을 만났을 때 하는 멘트였습니다. 영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부탁해. 다리 안 들었어. 한쪽 다리 안 들었어. 아, 좋아, 좋아. 또. 유산균 다이어트템으로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